안녕하세요. 요맘이에요. 요리할 때 늘 사용하는 기름 하나도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꼼꼼하게 따져 고르게 되는데 비정제 저온 압착 추출로 아보카도의 영양은 그대로 담은 최고 등급의 엑스트라 버진 오일로 높은 발연점에 조리할 때 연기 발생 없고 어떤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아우카트 아보카도 오일 소개해 드릴게요. 네이버 쇼핑 검색 1위 고객 누적 후기가 13,000건 이상으로 검증된 아우카트 아보카도 오일은 손잡이가 있는 초록색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아보카도 오일이 두 병 담겨 있어서 선물하시기에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우카트 아보카도 오일은 원가를 처음 짜내 맛과 향, 영양 등 최우수 품질인 엑스트라 버진 오일로 화학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아보카도를 낮은 온도로 압착하여 추출해 색상의 변화가 적고 원 재료 그대로의 영양을 담아냈어요. 게다가 멕시코산 하스 품종으로 최고 등급의 아보카도 오일 20개로 만들어지고 원료 정보 사전 공개로 잔류 농약 320종이 무검출돼 정말 믿음이 가더라고요. 한번 유리잔에 따라 보았는데 연두빛이 살짝 돌고 향긋한 향이 나고 한 수저 먹어보았는데 느끼함 전혀 없고 굉장히 맛이 산뜻하고 깔끔해 쓴맛도 없고 부드러워서 아침에 공복에 오일 풀링으로 드시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보카도 오일 이용해 치킨 샐러드의 소스와 알리올리오 파스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보카도 오일 가득 넣고 치킨 너겟 앞뒤로 구워줄게요. 올리브 오일과 같은 발연점이 낮은 기름으로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가 건강에 참 해롭다는 거 아시죠?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270도로 아주 높아 조리할 때 연기 속 유해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아서 제일 마음에 들고요. 향이 강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려 참 좋더라고요. 샐러드 소스 만들어 볼게요. 설탕 2스푼, 간장 3스푼, 아보카도 오일 4스푼, 다진 양파와 마늘 넣고 레몬즙 3스푼, 참깨 솔솔 넣어주고 잘 섞어서 소스 만들어주세요. 아보카도 오일은 생으로도 가열하는 요리에도 언제 어디든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아우카트 아보카도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포도씨유보다 430%, 아마씨유 대비 380% 이상 높고 타사 아보카도 오일보다 2.4%가 높아 건강관리하는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짭조름, 달콤하고 상큼한 아보카도 오일 소스가 샐러드의 맛을 확 끌어올려주고 입맛 당겨요. 너무너무 맛있네요. 알리올리오 파스타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파스타면 넣어 익혀주고 팬에 아보카도 오일 넉넉하게 두르고 마늘 넣어서 살짝 볶다 새우 넣고 소금 후추 착착 뿌려준 뒤 채썬 양파 넣고 레드페퍼 솔솔 치킨 스톡 한 스푼까지 넣고 간하고 익은 면에 면수 한 국자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릇에 면 돌돌 말아 올리고 새우와 마늘 소스까지 얹어주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아보카도 오일의 부드럽고 향긋한 향에 산뜻한 맛이 마늘과 새우 향까지 어우러져 느끼함 1도 없고 감칠맛 가득해 너무너무 맛있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영양 가득한 아보카도 오일로 만든 치킨 샐러드와 알리올리오 파스타 남기지 않고 아주 싹싹 맛있게 먹더라고요. 화학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아보카도를 낮은 온도로 압착해 추출해 아보카도 영양을 그대로 담은 최고 등급의 엑스트라 버진 오일로 건강한 오일의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하고
높은 발열점으로 조리할 때 연기 없는 건강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아우카트 아보카도 오일 강추합니다.